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이긴 했지만 서로가 날카롭게 대립해온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다음 날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손한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 넥타이를 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찾았습니다.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는 큼지막한 글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틀 전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검사를 사칭한 분으로 지목했고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로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그 소망, 정말 얼마나 절절한 소망사항이겠습니까? 그 소망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어진 비공개 시간에서도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야기가 없었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대신 회동을 마치고 마주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명백한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4월 9일, 10일에도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그걸 생방송으로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한 위원장은 새해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 국립현충원 방문에 이어 바로 대구를 찾아 신년 인사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지난 10월부터 두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첫 행보도 일단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서술로 무리를 빚은 뒤 전량 회수 방침이 내려진 군의 새 정신전력 교재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국민을 상대로 한 안보 교육에 쓰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도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군 정신전력 교재에 대해 결국 신원식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신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좀 어이없어 하셨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을 제가 사과드렸고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회수하기로 한 교재는 2만 부, 인쇄에 들어간 비용은 4천만 원가량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군 교재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의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국정원 2차장 등이 참석했고 군 교재를 국민 안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과장급 실무진들이 수차례 추가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교육 교재 등 추진됐던 현안 업무를 공유하는 회의였다며 장병 교재를 국민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장관 파면시키고 이번에 안보실 중심으로 회의가 있었던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방부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의 비판이 다소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라 지칭하는가 하면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년 연속 3% 넘게 오른 건 무려 19년 만인데 특히 전기와 가스, 수도비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년 물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귤과 겨울 딸기. 가격을 보면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애기도 딸기랑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돈
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딸기와 귤은 지난해와 비교해 20% 넘게 올랐고 사과는 50% 이상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15% 넘게 급등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5개월째 3%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비는 서비스 2.8%, 공업제품 2.1%, 농축수산물 7.7%, 전기가스 수도가 9.7% 모두 상승하여 이로써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6% 올라 지난 2003년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전망치 3.3%를 훌쩍 넘겼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이 20% 넘게 오르고 하반기 폭염, 가을 이상저온 등으로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내년 물가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근원물가지수, 즉 물가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예상과 달리 물가 상승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아진 고물가 압력이 임금 또는 판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시차를 두고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행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4, 4분기 이후에야 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새해에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 10월부터 3차례 공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고 이선균 씨.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협박을 받았다는 자신의 말보다 유흥업소 실적의 진술에 기운 듯한 인상을 받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따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고 이선균 씨는 경찰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조사받으면서 든 걱정을 조목조목 적은 의견서를 따로 냈습니다. 우선 수사관이 내내 유흥업소 실장 성을 뺀 친숙한 호칭을 불렀다. 경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주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경도된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김 씨와 또 다른 공갈범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제시하길래 이 씨가 이건 편집된 거라고 항의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편집된 걸 안다면서도 메시지 내용을 트집 잡아 김 씨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19시간 밤샘 조사. 경찰은 마약 혐의뿐 아니라 피해 진술까지 한 번에 충실히 듣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19시간 가운데 협박을 받아 공갈범을 고소한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은 1시간 반 정도에 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 조사가 짧았던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6일 제출된 의견서는 면밀히 확인해 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대학 교수에게 폭언을 들은 대학원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수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교수는 그 학생에게 원래 문제가 있었다는 등 책임을 학생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대학 측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이 교수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무더기 소송전으로 맞섰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숭실대학교 장모 교수는 올해 1월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에 학생 30여 명을 데리고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수님한테 실수 없는 뭐 죄를 지었다, 자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뭐 계속 횡설수설하고. 유족은 학교 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행사 기간 내내 장 교수가 숨진 대학원생에게 인솔 업무를 떠넘겼던 게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출국과 입국 모두 학생들과 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도 근데 교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순진 대학원생에게 내가 인솔을 제대로 못하니까 학생들이 안 따른다.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라며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숨진 학생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약을 먹이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의 잘못이라고 학생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 계속 놔뒀다가는 저희 딸 같은 사람 또 만들겠다. 스승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숭실대 인권위원회는 장 교수의 업무 태만, 폭언, 2차 가해가 모두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장 교수의 무더기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각각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인권위의 중징계 의결은 최종 징계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습니다. 숭실대 측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징계위 논의 과정은 비공개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인권위 조사는 불공정했고 고인의 정신병력을 징계위가 자세히 알게 돼 경징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교수에게 폭언을 듣고 난 뒤 정신적 충격으로 갑자기 환청과 망상이 생긴 게 사망의 원인이라고 반박했고 학생들도 학교의 엄정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